2022 월드 테니스 리그 결승전 12월 24일 밤 11시 TVN 스포츠. 이 두 선수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사바렌카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는 좀 앞서고 있는데 리바키나 선수 최근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두 선수는 2019년 우한대 8강에서 처음 대결한 이후에요. 지금까지 3변화의 경기를 했는데 모두 사바렌카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결을 할 때마다 세트홀까지 가는 접전을 했고요. 리바키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윈블던을 우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경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지 이제 경기가 펼쳐질 두바이로 가보시죠. 사바렌카와 리바키나의 여자 단식 경기 1세트 출발하겠습니다. 리바키나의 서브 게임 첫 포인트를 서브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키나 선수의 올 시즌 서브 에이스 개수를 보니까 370개더라고요. 더블 폴트가 나왔습니다. 쪽으로 더블 폴트가 나왔습니다. 나갔어요. 서브 포인트와 더블 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스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백핸드 위너 리바키나입니다. 베이스 라인 벗어났어요. 포핸드 벗어났어요. 자, 사바렌카 선수가 첫 번째 게임부터 브레이크에 성공을 했습니다. 들어왔어요. 포핸드 위너 사바렌카. 포인트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볼이 짧아지면서 들어오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패싱을 당했습니다. 백핸드 다운 더 라인. 포인트를 따내는 리바키나입니다. 포핸드 걸렸어요. 인터넷에 사바렌카 선수의 이름을 치면 포핸드가 따라오거든요. 네. 네, 강한 포핸드가 또 주 무기인데 아직까지는 박자가 맞지 못합니다. 리턴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포핸드 위너입니다. 코트로 상대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슬라이스로 볼 처리를 하면서 네, 이 게임 처음으로 롱랠리가 이어졌고요. 네. 브레이크 포인트에 사바렌카 선수였는데 서브 에이스를 가져가는 리바키나입니다.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사바렌카 선수가 브레이크에 성공을 하면서 게임 스코어 3대0으로 1세트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세트홀 승부에서 네, 승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경기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턴으로 포인트 가져가는 사바렌카. 이번 리턴은 많이 벗어났습니다. 서브 포인트 리바키나. 더블 볼트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참이 중요한 순간인데요. 공격적인 리턴이었어요. 하지만 넘기지 못했습니다.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서브였죠. 네. 나갔어요.
지나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사바렌카 선수인데요. 게임 스코어 5대 0이에요. 포핸드 위너 리바키나의 포인트. 베이스라인 벗어났어요. 30-15으로 사바렌카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어필을 해보죠. 포핸드 깊숙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사바렌카 선수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오, 백핸드 걸렸어요. 네트에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사바렌카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게임 스코어 6대 0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바렌카가 1세트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바렌카 선수와 리바키나 선수의 2세트 첫 번째 게임, 리바키나의 서브 게임.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리바키나 선수가 0대6으로 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핸드 위너. 2세트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리바키나 선수인데요. 10으로 팔콘스가 앞서가고 있고요. 백핸드 리턴 벗어났습니다. 네트 걸렸습니다. 포핸드 크로스가 잘 들어가면서 리바키나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서브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사바렌카의 서브 게임. 백핸드가 걸렸습니다. 사바렌카 선수는 네, 리바키나 선수와는 달리 한 번도 네, 듀스 상황이 없었고요. 네. 비교적 쉽게 첫 서브가 좋았기 때문에 서브 게임을 가져왔었습니다. 서브 포인트. 리바키나 선수가 오늘 좀 약간 경직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자, 더블 폴트가 또 한 번 나오는 사바렌카 선수입니다. 어, 더블 폴트가 세 개째예요. 첫 서브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서브 게임을 지켜냈군요. 2세트 네 번째 게임, 사바렌카 선수의 서브 게임.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짧았어요. 지금은 리바키나 선수도 첫 서브를 굉장히 잘 받아내고 있어요. 결국에는 리바키나가 이번에도 브레이크에 성공하면서 게임 스코어는 3대1입니다. 백핸드 위너 사바렌카. 나갔어요. 또 벗어나는군요. 이번엔 베이스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생각될 정도로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네. 똑같은 실수를 하네요. 그렇네요. 네. 백핸드 리턴이 벗어났습니다. 디사이딩 포인트로 갑니다.
더블 폴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리바키나 선수가 브레이크에 또 성공을 하면서 게임 스코어는 5대 1이 됐습니다. 전체 게임 스코어도 7대 5. 에이스군요.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시 에이스입니다. 연속 에이스. 2세트에는 확실히 에이스 개수도 리바키나 선수가 훨씬 많습니다. 세컨 세트에서는 지금 사바렌카 선수가 할 게 없어요. 네. 나갔어요. 서브 포인트까지. 두 번째 세트 세트 포인트에 리바키나 선수입니다. 포핸드 다운 더 라인. 포핸드 위너로 이번 세트를 마무리하는 리바키나 선수입니다. 사바렌카의 서브입니다. 다운 더 라인 성공하는 사바렌카입니다. 더블 폴트군요. 베이스 라인 아웃. 따라가는 리바키나입니다. 백핸드 통했습니다. 리바키나. 이 두 선수가 네, 3구를 본인들이 샷을 하고 짧아지는 걸 의도해서 만들었을 때는 3구 처리가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상대가 네, 의도치 않게 짧게 친 3구 처리는 좋지 못해요. 그래서 발리 포인트를 가져오기는 무리가 있고요. 더블 폴트가 나왔어요. 양 선수가 이번 매치 타이브레이크에 더블 폴트 하나씩을 기록합니다. 에이스 리바키나 분발을 해야 합니다. 서브 포인트인데요. 이번 두 개의 서브에서 서브 에이스와 서브 포인트로 지금 5대 2까지 벌어졌습니다. 흐름을 네, 가지고 있다가 뺏겼다가 다시 네, 가져오기에는 10 포인트 매치 타이브레이크 시간이 좀 짧을까요? 포핸드 이번에 백핸드로 처리합니다. 에이스 한 점 차까지 따라가고 있는 사바렌카 선수입니다. 그대로 무너지지는 않네요. 예. 포핸드 다운 더 라인. 포핸드 멋진 위너입니다. 정말 멋진 위너 나왔습니다. 예. 리바키나 선수가 조금 움직이게 만들려고 사바렌카 선수를 듀스 코트로 몰아봤었는데요. 네, 정말 좋은 위너 나왔고요. 5대 5입니다. 네. 서브 포인트 다시 앞서가는 리바키나입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사바렌카. 나갔어요. 나갑니다. 더블 폴트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1세트를 6대 0으로 세트 내줬던 리바키나 선수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드디어 네, 세트홀 승부에서 리바키나 선수가 네, 승리를 하게 되었네요. 네. 두 선수의 세 번의 맞대결에서 사바렌카 선수가 모두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벤트 대회이긴 하지만 리바키나 선수가 사바렌카 선수를 처음으로 잡아냈습니다.